빠삐용입니다. 지난번에 뒤통 좀 불량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그니션 코일이 점화 코일이 문제인지 아니면 연료 펌프가 문제인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연료 펌프가 문제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연료 펌프에서 적당한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스즈키 일부 차종이 순정으로 제공되는 본네트 고정 짝대기로 부르는데 탱크 열어서 고정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받치는 데 썼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료 압력은 정상이고요. 연료 펌프 문제 아닙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이렇게 뿜어내야 되는데 점검 결과 연료 인젝션 연료 펌프 문제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점화 플러그 그리고 이그니션 코일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잠깐 쪽자리 놓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규정치는 15kΩ인데 지금 20kΩ이 넘죠. 지금 얘가 죽은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쇼크를 더게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감독도 걸려봐야지. 1차점은 지금 보시면 규정치 아닙니다. 2차장이 보시면 오늘 2차장이 15kΩ 미만인데 지금 11.41입니다. 8kΩ에서 15kΩ 사이가 정상치인데 얘는 정상치더라. 근데 반대편 얘를 볼까요? 1차는 무량합니다. 근데 2차가 지금 막 미쳤어요. 2차가 확실하게 사망 확정입니다.